Times. 네, 오랜만에 스트랜드버그입니다. 네, 어린이 그리고 여성분들 그리고 이제 기타를 치다 보니까 관절이 안 좋아지신 분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이시네요.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만두말인 게 네. 가볍고 맞아요. 조그맣고 휴대 간편하고요. 굉장히 맞는 소리를 해도 틀린 소리를 해도 구체적으로 하는 경향이 예, 있죠.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관절이 안 좋아지신 분 이렇게 콕 집어주셨는데 네. 네, 일단 진짜 가볍고 컴팩트한 그런 피지컬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기타고요. 제가 지금 관절이 안 좋아갖고 이거 아 그래서 저기 손목 보호대를 네. 그렇게 하셨군요. 전 이거 시계랑 세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웨어러블 갖고 멋있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엄청나게 스마트 기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냥 시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대군요. 손목 네. 아대. 네. 네. 저 이게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겨울에 좀 이렇게 아픈데 그 노케스터로 기타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노케스터요. 네. 네. 그러니까 노케스터의 반대말이 이거야. 스트랜드버그. 노케스터의 반대말은 스트랜드버그. 관절 조심하시려면 이거 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목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어도 들리는 기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죠. 이거 못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2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2.14kg이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이제 이걸 쳤을 때 뭔가 이걸 한번 익숙해지면은 다른 기타로 돌아갈 수가 없네. 네, 무거워갖고. 그렇지. 다른 거 치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적응할 때는 뭐가 막 없고 너무 가볍고 이러니까 어색한데 적응해 버리면 이제 돌아갈 수가 돌아갈 없어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는 스트랜드버그는 차세대 NX 시리즈의 신 모델입니다. 이게 기존의 스트랜드버그도 워낙에 진일보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부 다 진일보된 스펙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넥스트는 거기서 또 한 번 더 진일보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자, 편의성이 뭐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보호된 NX라는 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이제 표방하는 그런 네이밍이고요. 퓨전 6로 오늘은 처음으로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넥스트도 이건 모델 하나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다양한 목재 스펙들과 다양한 그 라인업에서 NX를 만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 첫 시작을 퓨전 6 모델의 네. NX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6는 저희가 예전에 했었을 때 2020년에 한번 하고 2021년에 한번 했는데 둘 다 스쿼드 전이어가지고 스쿼드 점수는 없어요. 2020년 4월에 했던 거 둘 다 연총실랑 했는데요. 이게 같은 퓨전 6인데 하나는 지판이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이었고요. 하나는 포페로였습니다. 그래서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일 때는 선생님이 존 서플러스 믹스 마스터. 연총 씨는 비싼 이유가 있다. 저는 살균 기타. 8.5, 8.5, 8.5. 내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포페로 지판일 때 선생님은 3M. 멀티스케일, 멀티톤, 멀티앰프 이렇게 주셨고요. 은총씨는 관절염 예방기타. 이때도 관절염이 똑바로 똑같이 하셨네요. 저는 이제 써랑 성향이 비슷하다 해서 써먹기 좋은 기타. 써먹기 좋은 기타. 써먹기 좋은 기타 해서 전부 다 8.5가 나왔어요. 다 똑같이. 자, 요렇게 저희가 퓨전 6 모델을 했었는데 자, 이 NX 모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저희가 되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찾아본 결과 다양한 부분들을 찾아냈는데요. 일단 이 NX는 좀 차세대의 다목적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장르에 발맞추어서 사운드 레인지도 좀 더 넓히고 그리고 편의성을 좀 더 제고한 그런 스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크게 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자, 네킬부터 한번 볼게요. 네킬. 네킬. 아. 네. 여기를 한번 더 깠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네. 원래는 컨투어가 여기 이렇게까지 되어 있진 않았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끝에만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거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까서 굉장히 연주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그 무 이렇게 퍼트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모서리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갈비찜 할 때 그 무랑 감자랑 이렇게 테두리 깎잖아. 국물 탁해 지지 말라고. 맞아요. 딱 그 느낌으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거 참 갈비찜 얘기하고 있네. 갈비찜 고구마 깎아놓은 느낌이에요. 갈비찜 세 개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갈비찜 세 개. 갈비찜 레드. 구체적이십니다. 갈레. 여기 헤드 보시면은 이 헤드리스에 여기 요게 생겼어요. 이게 NX 웨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없을 때는 줄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막 이렇게 넣어갖고 막 자르니까 뭐 니퍼를. 근데 이제 이렇게 넣으면 줄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여기 니퍼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가 이렇게 돼서 딱 자르면은 예쁘게 잘리게. 그렇게라고. 그래서 그
예쁘게 얘기하면은 go headless next way고요. 네. 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니빠다이야. 니빠다이. 아, 너무 그거였어. 쌈마이 같은 예, 예. 느낌이긴 한데 니빠다이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브. 노브에 리디자인드 노브 이렇게 해갖고 한쪽을 이제 깎아낸 네, 그 한 면으로 탁 쳐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밤 깎듯이 한 면만 이렇게 다 도려냈어요. 그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들 밑에 이렇게 그렇죠. 빤빤하게 한판 해주듯이. 왜냐하면 구르지 말라고. 그렇죠. 굴러가지 마. 제사상에 올리는 것도 똑같은 목적이에요. 예, 구르지 말라고요. 말라고. 얘도 구르지 말라고 이렇게 돌리기 딱 좋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아시아적인. 굉장히 뭐랄까 되게 샤머니즘적인 스펙병적인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툴이 있어서 그 멀티툴을 이용을 하셔서 이거 다양한 네, 여러 가지 렌치를 사용할 필요 없이 저 멀티툴 하나를 이용해서 여러 사이즈들을 전부 다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요 스트랜드버그를 케어하려 그러면 다양한 세트를 다시 사 세트를 써야 되는데 육각 렌치에 네. 그 꽃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막 그거에 근데 다 있습니다. 요거 저기에. 요게 네 개가 다 있어요. 네. 저거 하나로 다 처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야, 여기 자석 붙었나 봐. 아, 뒤에 붙여 놓으라고 그러는데. 야, 참 생각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닌데 네. 그 에코 프렌들리 머티리얼이라 그래갖고 환경 친화적인 신소재들 그리고 그런 목재 구성들로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생겨서 우리 그 독특한 목재 스펙 있죠. 사사프라스. 사사프라스. 네. 그렇죠. 사사프라스하고 네. 리치라이트 뭐 이런 이제 좀 친환경적인 목재와 재활용 목재 재질들을 사용을 한 모델들도 곧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저희가 좀 변화들을 좀 찾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스펙? 네, 나머지 스펙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312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퓨전 6보다 왜 더 싸냐? 이거는 아, 맞아. 이게 저거예요. 그 넥스루가 아니고 그 뒤쪽에 이제 아, 맞다. 그 조인트의 힐도 네. 여기가 그 바뀌었다고 하네요. 거기 네. 컨투어뿐만이 아니고 접합하는 기술도, 기술도 좀 바뀌었대요. 맞아. 네. 그래서 예전에 넥스루는 원래 쓰는 게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그래서 그게 같은 퓨전 6지만 350만 원대였고요. 이번에 312만 원으로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80.5cm 무게 2.14kg, 두께 40, 12프레트 뒤뜰레 75. 자, 탑에는 이제 색상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본파이어 레드 색상이거든요. 네, 봉파. 봉파. 네, 봉파에 퀼티드 메이플 탑 비니어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엠버 색상에는 포이그레이드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플레임 메이플. 네. 그리고 바디는 체인버드 엘더. 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개는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쿼터손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는 엔주원 액이죠. 네. 네, 스트링락 헤드머신에 방금 말씀드렸던 니빠다이가 있고 네. 니빠다이 업그레이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판은 인디언 로즈도 사용이 되어 있고요. 니빠다이 어떻게 집에 착착 다니지? 니다 니빠다이 지판 공유 반지름은 508mm입니다. 근데 스케일은 스트랜드버그 특유의 그 멀티 스케일이 적용이 되어 있죠. 25인치에서 25.5인치로 갑니다. 635mm에서 648mm로 가고요. 네, 프렛은 24 제스카 51100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들어가 있고요. 아, 제스카야 이거. 네, 픽업은 서 픽업 세트입니다. 오. 네, 4개는 서의 SSV 넥 픽업, 미들에는 서 V60LP 싱글 코일 픽업, 브릿지에는 서 SSV 네, 플러스 브릿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에 마스터 톤 5의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레브 7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 브릿지도 바뀐 거예요. 레브 5에서 뭐가 또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에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도 뭐가 업그레이드 됐겠죠.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팬더 앰프에 연결해 갖고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깜짝 놀래. 우리가 듣던 기타 소리가 아니죠. 사실 뭐 사운드가 엄청나게 변했다기보다는 그냥 나머지 이제 스펙들의 변경이다 보니까 사운드는 원래 우리가 알던 스트랜드버그 소리입니다.
마샬이고요. 마샬 앰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왜 이렇게 소리가 좋지 오늘?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그런 거예요. 저러다가 다음 날에 소리 안 나고 막 그러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희가 아까 그 체크를 하면서 빼먹고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포페로우 지판이랑 그 로스티드 버더이 메이플이 그 지판 말고도 픽업의 차이가 있는 게 그 2월에 했었던 모델 포페로우 지판 같은 경우에는 스트랜드버그의 퓨전 시리즈 그 픽업 세트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다음에 네. 버더이 메이플 모델이 이제 써 픽업이었는데 네. 재밌는 거는 스트랜드버그의 자체 픽업이 들어갔을 때도 이미 써 소리가 난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써 픽업이 달려 나온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존 써의 믹스마스터 달린 그런 느낌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사운드는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선생님이 이제 뭐 저거 케이스 든 김에 케이스 뭐 먼저 보고 가자면은 이제 열리는 부위가 달라졌죠. 이쪽이 열렸는데 네네네. 이제 편편한 쪽이 열리고 그리고 안에 뭔가 더블, 디테일하게 거치할 네, 수 있게 더블로 막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어우 여기 막 연화장 편지가 있네. 연화장 네 저런 네. 연애 편지인가? 어 좋다. 이거 저 멕시코 팬더 이런 사람들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방수 지퍼인데요. 지퍼도 방수고 어 뭐 이런 데도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고 어 좋네요 이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참... 중간에 잠깐 네. 어, 회방을 놔봤고요. 네. 잠시 계속 사운드 모니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샬 게임.
좋습니다. 잘 들어봤어요. 자,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랜드버그 사운드. 네. 근데 이거는 저기가 아닌데도 넥스루가 아닌데도 상당히 뭐 고급스러운 그런 사운드를 네.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연주감은 확실히 좀 편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뭐 나쁘진 않. 이거 근데 적응하는 시간은 확실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약간 좀 당황하실 것 같은 부분들이 그게 이제 하이포지션으로 가면 사실 그 누르는 힘에 따라서 피치가 약간 좀 변형되기도 하고 사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땅땅 땅 나서 그게 약간 좀 적응이 어색할 수도 있다. 예, 예. 뭐 사실 엔주언 애기야 그렇다 치지만 이 부분에 이제 하이프렛 연주하는 게 좀 확실히 좀 용이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 컨트롤. 네네네. 이런 네. 것들은 편한 것 같고.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치시면 처음부터 100% 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네. 당황하죠. 치시다 보면은 이제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NX 퓨전 6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미디움 웰던 이러겠습니다. 미디움 웰던이요. 어떤 의미로 주신 거죠? 미디움 웰던? 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아, 누구나 거. 좋아하는 굽기. 네, 네 미디움 웰던. 알겠습니다. 봄파이어를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엔 봄파이어. 이거 멋있는데요? 좋은데요. 관절염이 봄파이어. 괜히 뭐가 관절염에 뿌리 뽑을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네요. 봄파이어. 저는 그때 이제 살균 기타 이렇게 드렸었는데 예. 자연 친화적 살균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뭔가 그냥 되게 막 안 좋은 걸로 다 조질 예, 느낌이었으면 지금 약간 뭐 피톤치드 막 뭐 어떤 그런 느낌이죠. 좀 건강에 좋은 느낌. 예. 맞아요. 원적외선 이런 느낌이죠. 옛날에는 그냥 약간 엑스선, 감마선 다 죽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약간 달라졌어요. 예. 자, 스쿼드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뭐 되게 널뛰는 스쿼드가 나왔네요. 예. 다들 생각이 굉장히 다채롭게 달라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이 기타는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트랜드버그 지금까지 했었던 모델들로 하고도 또 이제 뭔가 달라지니까 약간 혼란이 좀 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점수 기준에서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8점이고요. 은총 씨 사운드 29, 가성비 13,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71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3, 디자인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3점. 평균 점수는 74점, 78, 73, 71에 아주 큰 편차를 가지고 네. 평균 74가 나왔습니다. 유저빌리티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유저빌리티가 14, 15, 17 이렇게 네. 주셨는데 뭐 가성비도 되게 다르고요. 이게 네. 선생님은 유저빌리티와 디자인을 좀 많이 높으셨는데 네. 뭐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독특하려면 이 정도 독특한 거에 대한 점수를 많이 주는 쪽이고요. 독특한 거가 너무 독특하다 그래서 좀 깎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은 편의성이 원래 보통 한 16 정도는 계속 주셨기 때문에. 예. 네. 예. 편의성 이거 그 우리 멀티툴도 들어 있고 여기서 아까 그 립바다이도 있고. 립바다이. 거기서 한 1점 정도 네, 요소가 발생한 거 더 주신 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 74점 나왔고요. 보통 이제 뭐 스트랜드버그가 70점대 초반 중반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네. 점수대가 나와요. 네. 자, 이렇게 보우덴 NX 넥스트 제너레이션 퓨전 6 같이 보셨고요. 아직도 이제 넥스트를 또 보여드릴 게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차근차근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은총 씨와 함께 멋진 기타 가지고 돌아올게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됩니다. 기어 타임스.